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당동 떡볶이 타운이다. 오늘 떡볶이 킬러 왔습니다. 우리 동네인데 바로 여기 우리 집 근처예요. 어떤 개인 반성 하시는구나. 아저씨, 여기 떡볶이 집 몇 개 정도 있어요? 10개인가 그렇게 됐어요. 와, 10개 맞네요. 다 맛있죠? 예, 다 맛있어요. 네. 아, 저 동네는 다 맛있어요. 아무데나 들어가죠. 한국말 잘하시고. 아이고, 어느 정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재밌어요. 따로 있지 않고 막 한 거에 막 뭐 10개, 20개 그렇게 생겼어요. 좀 웃긴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맞아요. 컴피티션 안 좋아서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는 몰려 있어. 네. 그래야 같이 사니까. 조금씩 다르겠죠? 저희 떡볶이 2인분 좀 갖다주시겠어요? 우와, 맛있겠다. 아, 저거 먹고 싶다, 오랜만에. 맛있겠다. 옛날에는 먹잣거리가 흔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애들이 데이트를 해도, 미팅을 하더라도 떡볶이집에서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이런 음식 많이 먹죠? 엄청 먹었죠. 네. 신나 보자. 맞아. 저거 어묵이랑 이렇게 같이 싸서 이렇게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요. 추위하고 좀 맵지만 매운 거 좋아해요. 딱 맞아요. 그럴 때 고스톱 이제 하나 팔 걷어붙이고 이제 드시네, 본격적으로. 오, 어떡해. 여기다 먹으면 가지 못하네. 사실 떡볶이 집 갈 때 저렇게 흰 옷은 안 되죠. 생각 없이 가지고. 맛은 어때요? 너무 좋아요. 조그만 가게인데 여기서 직접 만드나 봐요. 우와, 햄 나무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다? 저기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우와, 대장간이. 네. 우와, 아저씨 좀 가도 돼요? 우와, 개 다 막아 있네. 아니, 우와. 서울 도심에 저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신기하죠. 여기 완전히 센트럴 서울인데 아주 귀여운 골목들도 많아요. 보여줄게요. 덕분에 우리가 서울 구경을 구석구석 하는데. 제대로. 우와, 그림도 된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차도 못 들어오게. 와이어 좀 보세요. 우와, 복잡해. 저런 전선줄도 굉장히 교육분들 눈에서는 신성하죠. 되게 신선한 풍경인 것 같아요. 한번 그냥 거기서부터 그 평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냥 지도 보면서 이 건물로, 건물길로 왔어요. 너무너무 좁아요. 골목길, 사람들, 이웃끼리 정답게. 그렇죠? 귀엽다. 우리가 신당동 하면 떡볶이만 알았지 저렇게 골목이 많은지 몰랐네요. 와, 개미 골목. 쉼터. 맞아요, 여기 개미 골목. 개미 골목. 와, 안녕하세요. 아, 그래? 왜 개미 골목? 너무 작아서? 작아서 여기. 네. 좁아요. 여기 지하철이 있고 다 여기 손님들이 여기로 가고 여기 조금은 가게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잘 돼요. 깨끗하고 좋아요. 네. 그렇죠. 진짜 멋있을 거예요, 여기. 꽃이 많아요. 아이고 하니까 할머니네요. 완전히 할머니겠죠. 잠깐 뭐 일주 동안 여행하는 거 하고 지금 뭐 5, 6개월 동안 사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아요. 이웃도 못 만날 수도 있고 뭐 사람도 관계 생길 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희 그 구두 이거 고칠 수 있겠죠? 네, 다른 구두도 있고 가져올게요. 아메리칸? 네, I'm American. How about what's your country? 아, 코리아. 오, 영어 잘하시는데요? I'm American.